집이 이제는 뭐 어쩔 수 집이 너무 더럽다. 얘도 같이. 안녕 여러분, 바다입니다. 지금 제가 밥을 안 먹어서 일단 이것부터 까면서 말을 할게요. 지금 몇 시지? 1시 20분인데 제가 요즘에 꽂힌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드라마 보다가 이제야 밥을 시켜 먹네요. 오늘의 메뉴는 짠! 월남쌈 앤 오! 아 저게 저게 분짜 처음 먹어봐요 저. 그리고 짜조. 이건 왜 하는 거야? 짜조. 제가 왜 바다에서 먹냐면 며칠 전에 여기 있던 테이블을 팔았거든요. 중고로 팔았어. 그 테이블이 되게 예쁜데 이렇게 앉으면 테이블 높이가 낮아가지고 이 양반다리에서 못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살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다가 이제 이사 가기 직전에 중고나라에 올려서 팔았습니다. 평화로운 중고나라. 그래서 지금 조금 불쌍하게 바닥에서 먹지만 저는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세팅을 해서 바닥 뷰. 근데 저번에 이걸 시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이걸 시켰어요. 이거 두 개 세트. 짠! 일단 저 지금 너무 배가 사진 찍어 왔어요. 제가 요즘에 PT를 받고 있어서 PT쌤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참 이런 회원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되게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따져보면. 탄단지, 그죠? 월남쌈. 귀가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가진이 귀가진이 그 동백꽃을 찾아줘. 동백꽃 이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요즘에 동백꽃을 보고 있는데 진짜 왜 다들 용식이 하는지 알 것 같아. 나의 용식이는 어디 있는 거지? 근데 분짜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걸 틀어놔야겠다. 분짜는 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 갈리는 몰랐습니다. 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느새 뭔가 같이 먹을 것 같아. 아닌가? 모두가 사랑하는 장국이. 뭔가 여기 찍어 먹을 것 같아. 이게 아닐까요? 엄마 그 모자 쓰고 갈 거야? 분짜 먹는 방법 쳐봐야겠다. 분짜 치니까 분짜 먹는 법이 1등으로 떠. 소스에 면과 야채를 아, 이 소스구나. 여러분들 안 먹는 겁니다. 소스에 면 쌀국수 면하고 야채를 여기 넣으래요. 넣고 고기를 그때 이렇게 먹으면 된대요, 같이. 그렇군요. 이렇게 이게 올바른 예입니다. 이 머리띠만 좀 빼. 언니.
우리가 언뜻 보면 약간 공포의 외인구나 같을 수 있지만요, 이모로는 우리가 여기 일진이라고 일진. 짜운데? 좀 짜다. 그래서 분짜인가? 나랑 우산 있을 인물 아니지. 엄마, 엄마 이 모자랑 진짜 그리고 없어졌어. 이제 짜조를 먹어볼게요. 짜조. 짜조는 이거는 무슨 베트남식 튀긴 만두 같은 거래요. 맞나? 이럴 줄 알아. 이것도 맛있다. 얼남쌈 맛있다. 진작에 좀 와주지. 박용길이 애들을 가르쳐. 영재 발견단 신청을 해. 내가 빨리 좀 어떻게 해. 걔도 저렇게 코를 잘 깐다니까. 애가 전술이 있어. 애들 여기다 야 유연아 잘했다고. 좀 저렇게 촌스럽게 멋있지? 미쳤다. 아저씨, 아저씨. 아, 왜 경찰 아저씨 뭐 이렇게 뭐 사인 좀 해달래? 아니요, 하이. 우리 빌고하고 수준이 참. 저럴 줄 알았어. 수상했다니까. 어우, 소름 돋아. 바뀌어봐야겠어요. 아. 방이 좀 더러워요. 제가 지금 이사 가기 직전이라서 방이 너무 더러운데 오늘은 좀 정리를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방도 엄청 휑하고 좀 어수선하네요. 오늘은 집 정리 좀 해볼게요. 화이팅! 오늘 이것도 다 떼야겠다. 이거 먼저 뗄까요? 이게... 아우,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나름 꾸민 건데 그리고 냉장고 정리도 얼마 전에 했어요. 아직 좀 정리할 게 있지만 그리고 이제 뭘 해볼까. 아휴, 정말 이 먼지 털이게. 이거는 정말 이렇게 먼지를 털면 깃털이 나온다는 그 유명한 먼지털이기입니다. 정말 제가 깃털을 얼마나 많이 뽑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 에어팟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에어팟 한쪽을 잃어버릴 수 있지? 기억도 안 나.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어폰 한쪽을 내가 왜 그것만 빼고 내가 닫았을까? 제가 원래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는데 여러분 아시죠?
엄마가 참 이렇게 만드네요. 옛날에 수건 접을 때도 되게 호텔식 수건 접기 해가지고 엄청 이쁘게 접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아, 냄새 좋아. 함유 유연제 냄새. 아차. 이쪽에 몰아주자. 아니다. 저거 좋다. 근데 제가 포장이사를 불렀는데 뭔가 이런 자잘자잘한 거는 왠지 챙겨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야 편할 것 같아. 신기한 거울 보여드릴게요. 무려 제가 5만 원이나 주고 산 해외 배송, 심지어 해외 배송 상품이에요. 이렇게 볼 때는 일반 거울이거든요. 근데 뒷면이 좌우 대칭돼서 나오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뒷면으로 볼 때는 그 지금 제 얼굴, 지금 남들이 보는 내 얼굴을 거울로 볼 수 있는 아주 아이디어 상품이죠. 이걸 누가 사? 내가 샀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어. 그리고 이거 바라던 바다 이 램프도 챙기고 오! 깜짝 놀랐어. 아, 이거 언니가 준 거구나. 언니가 이렇게 옛날에 저한테 선물 줄 때 엽서 뒤에 편지를 썼네요. 사랑하는 내 동생 바다에게 하면서 이렇게 펭귄 덕후 안녕 내 새끼 언니이자 친구친구인 수연이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어릴 때는 서로 작은 선물 주면서 쪽지도 같이 썼었는데 그치? 그 편지 언니한테 다 있을 거야. 우리 바다 어엿하게 독립하고 제 앞가림 잘하지만 아직 21살 어린 나이인데 너무 무리할까봐 조금 걱정이 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다가 최우선인 거 잊지 말았으면 해. 밑에는 이거는 읽으면 안 되겠다. 이것만 읽어야지. 바다가 보증 서달라면 언니는 해줄 의향이 있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바다 많이 사랑해. 이렇게 언니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거 내가 산 줄 알았어. 엽서 사는 거 좋아해가지고 내가 또 이런 걸 샀구나 했는데 뭔가 이사를 갈 때마다 좀 설렘 반, 걱정 반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귀찮은 반. 진짜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방이 제일 더러워. 컴퓨터방인데 화장품방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이게 침실에 있던 서랍장인데 여기에 완전 다 화장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품들을 다 빼고 여기에 빼놨어요. 지금 박스에 화장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마도 드리고
지인들 다 나눠드렸는데 또 많아요. 이거 여기는 답이 없어. 여긴 나가자. 나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배가 고플까요, 여러분? 터져버렸어. 월남쌈. 진짜 맛있어. 오늘은 끝. 오늘 정리 끝. 힘들어. 한강공원 편의점에 고구마 팔겠죠? 라면만 파는 거 아니죠? 야, 고구마를 사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맛있겠다. 고구마. 아니, 저의 에어팟은 도대체나 어디를 갔을까요? 작은 순간만 그런 날 안지 않을 수 있어야지. 뭐야? 시위하고 있나봐요. 시위인가 행사인가? 행사인가? 아니야, 시위. 여러분, 동백꽃 OST예요. 여기 보자. 이게 안 보인다. 270 칼로리. 좋아. 너무 맛있잖아.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고구마 안 먹길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지금 이 한강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젠. 너무 좋다. 이거 보여요? 저거 달려가고 있는 거. 저거 나 타고 싶어. 우와 우와 너무 너무 재밌겠다. 라이브 해볼까요? 아, 나 라이브 런칭 있어가지고. 근데 왜 말을 꺼낸 거야? 아, 이거 떨리는데? 여러분, 라이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떨린다. 라이브 한다. 해요. 저 해요. 너무 오랜만에. 지금 200명 들어왔어요. 안녕. 제가 한강에 왔는데 갑자기 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지금 혼자 왔어요. 한강 산책 겸. 아, 유튜브 출연하실래요? 여기 댓글. 우와, 여러분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아까 라이브 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지나가가지고 제가 그때마다 약간 영상통화하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했지 뭐예요? 잠시만. 그리고 저의 모자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군맘 장수 같다고. 아니 무슨 1시간 있었는데 3,500원이야? 주차비? 진짜 너무 못된 거 아니야? 내가 올게요. 너무하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는 이제 집에 왔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동백이 좀 보다가 잘 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